도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자승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재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포항에서 상경한 적광 스님이었습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지요. 성복을 입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행위인데 그런 사람이 불교계의 수장으로 이렇게 다시 재임을 도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었지요. 기자회견 당일 조계종 호복부 스님들이 몰려와 적광 스님을 납치했습니다. 이건 아니 뭐가 아니야. 시선에서 벗어나고는 총무원 지하 1층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부터 바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식의 폭행이었나요? 제가 의식을 못할 정도로 모두 다가 이렇게 집단 폭행을 했지요. 목도 좀 졸렸다. 예, 목도 졸리고요. 그때는 거의 죽음의 이런 공포까지 느꼈습니다. 폭행을 한 후 사직을 강요했습니다. 저 보고 성복을 벗으라고 그리고 환계 제재권이라고 스스로 원해서 선행생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를 폭행했던 사람들이 문 밖에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위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장을 찍어줬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 적광 스님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빨리 찍어라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납치와 폭행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려가면서 경찰한테 호소했죠. 경찰에 좀 제지를 해달라. 백주 대낮에 납치당하는 것을 반감만 할 것이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호소를 도움을 요청을 했지요. 그랬지만 도와주지 않대요. 현장에 나왔던 경찰은 종로경찰서 김상동 경위. 방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방관을 하신 영상을 저희가 봤어요. 방관한 영상? 네네. 그래서 저지 행위를 하지 않으신 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아닌가 좀 이런 걸 여쭈고 싶거든요. 뭐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래서 인터뷰하기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때 수사도 받았고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말씀 없다고 그러시네요. 아, 네. 네, 그냥 국회의원 전에 가려고.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도 적광 스님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스님이 자승 총무원장에게 적광 스님이 끌려간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자승 스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그거 하려고 펼쳐들었다가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그건 뭐 우리 조계종 내에서는 그 총무원장의 비위를 거슬렸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무도 문제를 암사하는 거 뭐 지금 완전히 사람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적광 스님은 조계종에서 제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납치와 폭행의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